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린 청양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40여 종의 농특산물이 선보인 가운데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청양군 시책구상도구회가 개최됐습니다. 인간권역 정책협의회 구성을 포함해 신규 시책 148건이 발굴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양산 햇밤이 본격 출하됩니다. 청양에서는 연간 전국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밤 5천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한국정책학회에 한국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축제로 열린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오프라인 축제에 비해 손색 없는 성과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대박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농민들도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열흘간 열린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올해로 21년째 이어지고 있던 지역 대표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수확량 감소에 판로 확보까지 걱정해야 했던 농민들. 우려와 달리 다행히 온라인 기획전이 성황리에 끝나면서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가 소득과 우리 농산물 홍보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청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40여 종류의 청양산 농특산물을 선보인 온라인 기획전의 전체 매출은 15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전의 효자 품목은 단연 청양산 건고추로 55톤이 판매되면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인 14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청양군은 기획전 개최에 맞물려 칠갑마루 판매 사이트 개설 등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판매를 올리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양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이 성과를 거두면서 농민들의 숨통이 트인 가운데 청양군은 앞으로 비대면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계속 구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1년 청양군 시책구상보고회가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와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5대 분야로 나눠 군민이 행복한 청양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내년 주요 시책들로는 금강권역 정책협의체 구성과 사회단체 다목적 회관 건립,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을 포함한 148건의 다양한 시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양군 햇밤이 본격 출하됩니다. 수매 시기는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로 정산농협과 청양농협, 청양군 산림조합에서 수매가 진행됩니다. 청양밤은 1,400여 농가, 3,500헥타르에서 연간 5,500톤을 생산해 전국 밤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2020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전국 최초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 72농가가 800여 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브리핑 청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